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원 개원 20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2015 추계 기독인문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감리교 연수원 개원 20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 예배는 감리교 부흥의 역사를 감사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수원은 지난 20년간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성훈련을 감당해왔습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된 모습으로 드려진 감사 예배는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연수원 운영위원장 홍성국 감독은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구원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본질을 떠나서인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에 더 훈련하고 집중이 되지 않겠는가. 홍 감독은 이어 한국교회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며 영적으로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성훈련을 감당하는 연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거기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수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감리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연수원 영성훈련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인문학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철학회가 2015 추계 기독 인문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기독교 인문학, 한국교회를 진단하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문학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문학 도서와 관련 강좌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철학회가 기독인문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목회자들 재교육이라는 게 또 교회의 어떤 지적인 부분에 실망을 하고 떠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우리가 신앙에 바탕한, 성경에 바탕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아카데미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문학적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데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철학을 기독 청년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단순히 교회 안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러면서도 세상이 무조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서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4번에 걸쳐 진행될 강의는 역사적으로 본 기독교 위상, 인간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문화 상대주의와 기독교, 기독교와 윤리 등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뭐 철학이 중심이 되지만 또 철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학을 혹은 우리 신앙을 뭐 우리가 예술과 혹은 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일반 학문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강사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참가 신청은 한국기독교철학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를 주최한 한국기독교철학회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철학 연구와 연구자들 간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8년 창립됐으며 현재 80여 명의 신학과 철학 분야 교수 및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정은입니다.
2015 작은교회 박람회가 작은교회가 대안이다를 주제로 오는 9일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박람회 준비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위기에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박람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작은교회 운동은 교회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정배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에 맞춰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한국적 교회론을 준비하고 있다며 500년이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 작은교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작은교회 박람회는 100여 개의 교회 및 단체들이 참여해 부스 운영을 진행합니다. 각 부스에서는 마을 공동체 운동, 환경 생태 운동 등 지역 공동체와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역을 소개하며 민주적 교회 정관, 교회 분립 등 교회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의 부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탄길 이철한 작가의 첫 신앙 에세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가 출간됐습니다. 430만 부가 팔린 연탄길의 성공 이후 난데없이 찾아온 이명과 우울증으로 고통 한가운데 서게 된 이철한 작가. 다섯 걸음도 채 걸을 수 없었던 어지러움과 24시간 귀에서 들리는 고음의 쇠 파이프 자르는 소리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그는 고난 속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저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그린 30여 편의 그림과 함께 풀어내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이 책은 예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할 수 있는 내가 덜 타락하는 것,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철한 작가는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로 연탄길,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등의 작품 활동을 했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책 수익금으로 운영해온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말기 폐암을 극복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안도현 목사가 신간도서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를 출간하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안도현 목사는 그동안 암 환우들을 섬기면서 안타까웠던 일은 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재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며 새로 출간한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에서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보다 병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저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목사는 이어 현대의학의 일반적인 암치료법은 효과가 없다며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은 성경적 통찰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신간도서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는 영양관리, 수면관리, 마음관리 등 평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안도현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암 환우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암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시사저널이 최근 우리 사회 10개 분야 전문가 각 1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위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10위권 내 개신교 인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위였던 고 한경직 목사는 11위를 기록했으며 이에 시사저널은 그의 청빈함은 교회 세속화 논란에 휩싸인 일부 종교인과는 달라 여전히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지난 9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내가 속히 오리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을 취소하고 역대 수상작 목록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출협은 해당 저작물 저자들은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실수로 참고도서에 출처 표기를 빠뜨려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오는 3일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산돌 손양원과 통일을 주제로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화합과 통합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평,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전남대 전 부총장 조기란 명예교수, 장신대 이치만 교수, 애양원 김인권 원장 등이 나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는 16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5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도대성회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세계평화와 국내 경제, 사회위기 극복, 선교사명 고취를 염원하기 위해 열리며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는 세계교회 성장 제26차 대회의 참가자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 형제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